이게 아니죠. 27 갑니다. 이거 must와 have to로 갑니다. 확대하겠습니다. must,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강한 추측이죠. 해야 한다라는 의무 나타냅니다. 자, 강한 추측. 추측은 추측인데 강한 겁니다. 자, 뭐가 있어요 또? 해야 한다, 의무도 나타냅니다. 자, 의무 나타낼 때는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부정은 don't have to, don't have to죠. 뜻은 너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추측, 의무. 추측과 의무, 추측과 의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must는요, 뜻이 추측인데, 얘는 강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강한 추측. 뭐뭐 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얘는 의무일 때 반대말. 반대말은 don't, need to, 동사원형, don't, have to,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 얘네 뜻이 뭐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듣고 있습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have to, 해야 한다 할 때 같은 말은, 의무, 해야 한다 할 때 같은 말은 have to입니다. 동사원형.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must, may not이 있습니다. must not이 있습니다. 자, must not은 cannot. may not이랑 같은 말이죠. 이건 뭐죠? 금지입니다. 금지.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must not은 추측의 의미랑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돼,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예문 갑니다. He's tall. 그런 키가 큽니다. With red hair. 그리고 빨간, 뭐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must be Jerry. 그는 Jerry임에 틀림없습니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Must. I must take this book. 난 이 책을 가져가야 돼. Back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갖다 줘야 돼. 이런 얘기죠. 해야 한다니까 must. Have to로 쓰는 겁니다. Must나 have to.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오늘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부정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아까 얘기했죠? 이거죠. 같은 말이죠. 이렇게 쓰면 되죠. You 이걸 쓰려면 need not 쓰려면 you need not 이렇게 쓰면 되죠. You need not go 쭉쭉쭉 쓰면 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죠. You 뭐 쓰면 되고 you don't have need to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You don't need to go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까? 자, must not의 부정은 must not 부정형이 아닌 must not은 부정형이 아닌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must의 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must not은 금지예요. 금지. 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친구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전교 1등 보겠습니다. 전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맨 앞에 씁니다. must는 문장 맨 앞에 쓰는 것보다 does나 do 이런 거 쓰고 주어 have to 동사형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의문문은 A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 you must냐? 너는 하면 안 돼.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교 1등처럼 행동해야지. 1등이면 must not이죠. must not. 요거는 금지죠. 금지. 알겠어요? 너는 해선 안 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we 되겠습니다. we면 have to입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 go home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have to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가 되겠습니다. 의무. 이때 have to. 그 다음에 don't have to냐 don't 뭐냐 don't have to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go to school on Sunday. 일요일에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답만 적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적어야 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일요일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I have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공부를 해야 한다. have to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죠, 의무. 자, 금지에서 같은 말이 뭐냐면, 금지랑 같은 말이 아까 얘기했죠. may not. 이런 거죠. 의무 있죠?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 don't have to. 이런 거죠. 반복해서 써줘. don't have to. we don't have to go home before dark. 이런 겁니다. 4번 갑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의무죠? 같은 말이 뭐죠? must. 공부를 나는 오늘 밤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얘는 have to는 must로 바꿔 쓸수 있어요. have to는 must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연습해 본 겁니다. 자, B 갑니다, B. 화가 난 것임에 틀림없다는 얘기죠. must. 이건 딱 보니까 틀림없으니까 추측이네요. 추측은 무슨 추측? 강한 추측이에요. 뭐뭐 틀림없다. 이때는 must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Sam must be ang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하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얘는 금지예요, 금지. 그래서,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